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나오신 연사 세 분은 네. 카페인 어떻게 드시는지, 즐겨 드시는지, 많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오 교수님. 예, 저는 커피 무지 좋아합니다. 근데 원칙이 있는데 하루에 한 잔을 잘 안 넘깁니다. 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잘 안 먹고요. 네. 커피나 프림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어가지고요. 예. 예, 오전에 우유는 라떼 딱 한 잔 마시고요. 예, 추가로 카페인을 섭취할 때는 카페인을 중화시키는 태아닌 성분이 풍부한 뭐 녹차나 홍차 예. 아니면 커피 너무 맛있으니까 디카페인으로 이렇게 추가로 섭취하는 편입니다. 우리 이윤경 네. 선생님이 저하고 네. 커피 취향이 똑같네요. 아, 네, 라떼. 예. 저도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좀 민감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오전에 한 11시쯤에 캡슐 커피로는 한 두 잔까지 마실 수가 있는데 가끔 이제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마실 때 있거든요. 그거는 딱 한 잔만 마시고 오후 한 서너 시 넘어가지고는 안 마십니다. 마셨다가 좀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가만히 계시다가도 이렇게 쓰러지어서 막 갑자기 구급차 타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커피, 홍차, 녹차 같은 걸 마시다가도 그런 증세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 예,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한파가 왔을 때 네. 이제 제 환자분이 평소에도 살짝 어지러웠다가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올라가면서 이제 사지말단에 이제 혈관들이 수축을 하는데 네. 뇌로 가는 혈관도 수축하면서 이제 혈류량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 커피 같은 카페인은 코티솔 농도를 더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류량이 더 줄는데 문제가 이제 날도 춥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고령이시거나 뭐 혈압이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 무의식적으로 추우니까 커피 더 드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더 줄어드니까 이렇게 어지러워서 졸도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조금 주의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카페인